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구라입니다. 아 옆에 제 옆에는 또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, 그대의 연예림이 돼요. 연예림입니다. 텐션 좋네요. 텐션 좋아요. 네네. 자 제가 억지 텐션 올려 봤어요. 억지 텐션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네.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죠? 복면가왕입니다. 아, 복면가왕.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. 네, 예림 씨 집이에요. 네네네. 우리 어머니께서 복면가왕 보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한번 나타나 볼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반응이 어떠지? 진짜 김구라가 그럼 너무 좋아하겠죠. 네, 뭐 김구라 TV에 있었는데 나왔어. 근데 나오는 거야 이렇게. 그렇죠. 선글라스 쓰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머니 좋아. 야 이거 봐. 세상에. 이러면서 어떡해, 이러면서 오늘 분장했나요 김구라 분장? 아니요 안 했어요. 안 한 거죠? 네, 세상에 새거린 거죠. 근데 또 저희가 또 남자친구라고 할 거잖아요. 그렇죠. 김구라 제가, 같은 남친 사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런 반응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몰래 좀 숨어 있다가 덮치겠습니다. 아 선생님들. 엄마 복면가 한다. 누구나 없다. 대출 대학입니다. 이번 캐스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캐스팅이 아니라는 그런 사연이 좀 들고요. 예리해. 이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익숙해요. 굉장히 유명한 연기자. 승부없어? 예. 약간 말을 해보니까 여자 연기자네. 예. 그치? 여자잖아. 이분을 아나요? 김구라 선배가 보면은 좀 예리해. 뭔가 상황을 보는 통찰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이게 뭐라고 하지? 예리하고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래. 아니야, 경험도 경험인데 여자 마음을 잘 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? 정말 친절만 있어. 아니야, 너무 저런 사람은 친데레라니까 엄마. 얼마? 친데레. 친데레가 뭐야? 친데레가 뭐냐면 막 이런 거 있잖아. 오다 주었다 이런 선물 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. 아이 너도 눈도 참 진짜. 왜? 아니 김구라 선배 같은 사람들이 여자도 잘한다니까 은근히.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지.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약간 좋아하나? 머리에 든 게 많다 보면 그러잖아. 좀 지식이 많아 보이지 않아? 김구라 선배? 뭐가 지식이 많아? 다 똑같지. 똑똑한 남자 어때 엄마? 저렇게 약간 똑똑한 남자. 아 김구라 스타일은 싫지. 김구라 별로야? 나 싫어. 왜? 아 싫어. 아니 뭔가 남자다. 아 무슨 남자다. 곰탱이 같이 생겼지. 아니야 그 곰탱이야 엄마. 김구라 선배 또 인천이잖아. 내가 또 인천이잖아. 야 인천이면 뭐 아니야. 너 안에서 또 한 번 안 하는 거. 아니지 만나야 아는 척을 하지. 진짜 남자친구로 사귀면 괜찮을 것 같다 이거. 아 그러니까 별로야 김구라? 나 싫어. 아 왜? 나 싫어. 좀 그리고 턱이 나온 사람이 약간 돈포 나한테 약간 이게 말년이 좋대. 진짜로 약간 턱이 나온 사람들이 말년이 좋다니까? 저 사람이 말년이 좋아서 이혼하고 여자 빚 갚아주고 있냐? 아이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 엄마. 야 임마 당신이 아 분명한 거 보셨구나. 엄마한테 남자친구야? 뭐라고? 내 남자친구라고. 미쳤나 보네. 어때? 예림아 우리 애는 몇 가지일까? 야 이거 어딜까 이거 어딜까? 아유 오빠 좀 많이 갈 줄 알고. 아 그래. 요즘도 어때? 아 야 너 괜찮겠어? 내가 또 골반이 넓으니까. 저번 주에 녹화한 거야. 그럼. 안녕하세요. 엄마 김구라 어때? 아까 공태기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막상 나타나니까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사실 김구라가 아니라 예림이 남자친구. 아, 진짜 얘네들끼리 못 살겠어. 진짜 내가 예림이 남자친구.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? 왜 화났어요? 아,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? 엄마 왜 일어났어? 예림이 남자친구인데. 야 그럼 정식으로 와야지. 이게 뭐야. 아니 제가 직업이 개그맨이잖아. 개그 우먼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등장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기야 여기 절 한번 들려. 네 절 한번 해. 아 어디 장모님한테 절 도와드리고 지금 뭐하는 거야. 장모님 안녕하세요. 네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김구라 아니고 김그라예요. 네. 어머니 이거 같이 보시죠.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똑같아. 아 저 순무 오나미 아니야 오나미. 아 그거 왜 그래 오빠. 어머니 오나미 아시죠? 개그 우리 예림이 그 선배 오나미야 순무. 진짜? 개그수 순무 오나미. 내가 저번 주에 그 촬영하고 왔어요 어머니. 오빠 왜 스포를 하세요?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스포를 하냐고. 내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. 야 이름이 순무가 뭐야 예림아. 진짜. 이거 오나미야. 이거 번호가 다. 아 왜 오나미를 말하냐고. 야 앞으로 넘겨봐. 그러지 좀 하세요. 선생님. 넘겨봐. 진짜 오나미 선배야? 아니야 약간 여배우 느낌이었는데. 야 이거 누가 봐도 오나미 아니야 이거. 아 진짜 내가 좀 상상만 하면 안 돼 오빠? 어머니 오나미 알죠? 기다려 좀 가만히 좀 있어. 아 시끄러워. 뭐야 언니. 노래는 못한다.
야, 어머니 여자 힘들어요 뭐야? 어머니. 야, 뭘 놀래 오남인데? 진짜 오남인가? 그래, 남이야 남이. 아니 녹화 방송한 걸 왜 여기서 스포를 하냐고. 아까 저 2주 전에 하고 왔잖아. 아, 세상에. 다 오남이잖아. 아, 어쩐지. 야, 남이야 넘겨. 노래를 못 부른다고 했는데 엄마. 노래를 못 한다고 했으니 개그맨이네. 어머니 누구 같아요 저거 누구? 어 진짜 약간 자이언트 목소리랑 비슷한데? 어머니 누구 같아요 저거 누구? 할아버지. 강릉상 할아버지. 아니, 뭐야 할아버지가 뭐야 어머니. 아, 목소리 비슷한. 그 목소리를 그걸 다 어떻게 하러. 옛날에 그 코요태 심지어 옆에 춤추던 애 키크네. 아 오빠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뺄까 아니야 뺄까. 내가 그거 하려고 했어. 뺄까 내가 말하려고 했다고. 야 뺄까야. 나 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. 어이 알고 있었니? 아니, 왜 말하는 거야 근데 저 오빠는. 할아버지 저 오빠 진짜 스포를 너무 하셔. 다 알잖아 저거 뺄까. 아 진짜 조용히 좀 뺄까. 아 진짜. 아 알려줘도 뭐라 그래요 어머니 자꾸. 그러니까 촬영하는 거 알겠는데. 똑같죠. 아 내가 좋아. 어, 근데 약간 아직도 팔을 안 벗은 느낌이네 저분. 코 기타 알지. 야 집안 내력이 독설이네. 아니 그거. 야 이거 잘 맞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. 뺄까. 춤을 또 똑같아 봐봐 엄마. 뺄까 어머니. 목소리가 좀 똑같아. 예. 원래 예. 일부러 김구라를 표현하기에는 살이 찐 거야 원래 태어나기는. 사실 김구라 동생이에요. 진짜? 아 사촌이야? 예 사촌입니다. 아 진짜 똑같다. 지금 현실이에요. 젊었을 때 김구라 같은 거. 네, 한 2005년도 라디오 스타 때. 네. 오빠. 오빠 입술 왜 이렇게 탔어? 입술? 아 그. 그때 아 오빠 그저께 그러니까 키스할 때 너무 힘이 많이 줘가지고 오빠 약간 문어 빨판인 줄 알았잖아. 아니 진짜 엄마 네. 연예인이잖아. 요즘은 할 수 있잖아 연예인. 노래를 앞에서 할 말이 말할 말이지.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. 보자 하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. 예. 아유 진짜 이것들을 그냥 아! 야, 오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? 아이, 근데 입술 텄으니까 걱정은 되잖아요, 남자친구니까. 그나저나, 야, 너 이거 왜 안 줘? 아, 그때. 야, 너 그때 그, 나한테 그, 어? 야, 니가 그 X값 나고 먼저 내라며. 반 준다며. 왜 나한테 그걸 결제하고. 엄마 아니면 나 딴데서 얘기하셨잖아. 아니, 나 돈이 지금 급해요, 지금. 내가 춘식이 형한테 지금 돈 보내야 되는데 니가 2만 5천 안 줬잖아. 5만 원 나왔어. 카카오페이로 보낸다고 했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어머니 왜 그래요? 돈을 안 갚아. 엄마 애들도 말하면 어떡하냐고. 애들 돌았다. 어머니 돈을 안 갚아요 어머니. 오빠 왜 엄마 앞에서 그걸 자꾸 얘기하냐고. 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. 아니 이거 할 말이고. 아 정말 이거 어머니 좀 뭐라고 하세요. 아 시끄러워 니네 둘 다 좀 나가. 아우 진짜 너 너무 그거야. 아니, 근데 왜, 이거를 내가 못해. 아 얘기하냐고. 내가 너아 진짜 정신. 오빠 나 왜 때려. 엄마! 저 선생님. 엄마 이거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. 빨리 말씀하세요. 엄마! 빨리 말씀하세요. 오빠! 잠깐만요. 엄마! 나와봐. 몰카야 몰카. 어머니. 어머니 몰카예요.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. 어머니 날 갖고 놀리냐? 자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아유 지겨운 것도 진짜 이거 또 맞아 또 맞아. 어머니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? 엄마 배고 있어요 옛날에? 들고 가고 진짜 노인네 앞에 이렇게 속이냐? 진짜 진짜 제 여자친구입니다. 진짜 아프지 마. 죄송합니다. 그만해 오빠. 그만하자. 그만 진짜 맞아. 사내기 제일 제일이거든요. 그만하자 그만하자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SQJ와 생유산균 밀크시즈를 드립니다.